박중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가상과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그 문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그 문화라는 게 이제 창조적 소수가 앞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이제 민중적 또는 대중적 다수가 수레를 미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문화가 보이죠. 그 창조적 소수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많은 다수가 뒤에서 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창조적 소수라고 하면 뭐 우선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역사적으로 남기도 하고 그죠? 또 추앙을 받는 사람이죠, 그죠? 민중적 다수. 근데 사실은 뭐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이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소수라는 게 다수가 없으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뭐 천재다. 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천재가 다수가 없으면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죠? 반대로 이제 다수는 그 소수가 만든 문화적 창조물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역사라는 게 항상 새롭게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이제 다수가 따라가면서 하는데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수라는 것도 다수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죠. 결국 서로 간에 이제 이 소수와 다수가 결국은 피드백 하는 거죠. 그렇죠? 피드백. 피드백. 순환한다는 거죠. 순환. 그래서 뭐 자기가 소수에 속한다고 해서 너무 오만할 필요도 없고 다수에 속한다고 해서 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같이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사실 깊이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제 흔히 뭐 철학적으로는 공동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공생, 같이 살고 공영, 같이 그 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공의 어떤 그 공적인 파브릭한 어떤 그 뭐 정의 같은 거 파브릭 자스티스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이런 것을 잘 운영할 때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영할 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창조적 소수든 민중적 다수든 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 서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창조적 소수도 뛰어난 소수가 태어나고 민중적 다수도 그 잘 따라가면서 서로 이제 당기고 밀고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기고 밀고 하는 지도자와 따라가는 이제 그 대중들의 그 손발이 맞아야 그 문화가 쉽게 말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뭐 최악으로는 이제 나라가 망하기도 하죠. 근데 지구상에 뭐 망한 나라가 많죠. 부지기수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때때로 우리가 뭐 식민지 지하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그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학적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짧은 기간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사실은 다시 우리가 또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해독하지 못하는 그 생존의 바이탈리티, 서바이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 피곤할 필요는 없죠. 서바이브 하는 힘이 있으니까 식민지에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랭킹 10위에 오락가락 하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선진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걸 잘한 나라들이니까 창조적 소수와 민중적 다수가 서로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밀고 당기고 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문화적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래서 흔히 뭐 우리 문화를 이제 그 창조적 소수와 민중적 다수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이제 그 잘 그 뭐가 됐을 때 신바람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 신바람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는 뭐 추상적 그 논리 이런 것보다는 역시 그 바람을 일으켜야 이게 되는 나라 같아요. 우리가 왜 신바람이 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신바람이 결과적으로 나야지 우리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신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위정자는 실패한 위정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신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은 많겠죠. 뭐 이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를 잘 운영해서 뭐 되기도 하고 뭐 예술을 부흥시켜서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바람을 일으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는 하여튼 그런 신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가고 다수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이란 게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문화는 항상 이러한 그 소위 그 소수와 다수의 이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근데 이제 그 이걸 조금 분석에 들어가면 그 소위 그 창조적 소수들, 뭐 철학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과학자도 될 수 있죠. 창조적 소수들은 이 가상을 하는 힘이 좋아요. 가상이란 게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고전을 갖고 있어도 그 민족이 상상을 안 하면 뭐 그 안 돼요. 상상을 해야지만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야 신바람이 일어나고 문화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것도 창조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가상이 필요한데 가상이 이제 정착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원리가 돼요. 원리. 가상이. 그래서 그 원리에까지 도달하면 좋죠. 뭐 시대적 어떤 원리, 우리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원리를 발견하면 그거는 막 튼튼하죠.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 문화적 그 스트럭처가 탄탄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 일을 하는 거는 창조적 소수예요. 다수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다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죠. 그러나 이 소수들은 소위 사회적 지도자나 무슨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일에 바로 종사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어떤 미래를 위해서 미리 그 플랜을 짜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뭐 리서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조적 소수예요. 근데 창조적 소수가 잘나면 이제 철학과 과학이 만들어져요. 이게 서양의 군대가 왜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냐면 바로 창조적 소수들이 철학과 과학을 앞서갔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철학과 과학이 필요하냐 싶지만은 실제로 그게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튼튼해야 그 마치 그 훌륭한 건축물이 안 무너지듯이 말이죠. 되는 겁니다. 건강한 문화가 되죠. 우리 뭐 세종대왕 때 그 얘기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뿌리가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창조적 소수가 일으키는 그 원리, 가상, 그 다음에 원리 중심의
어떤 그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소위 그 철학의 플라토니즘이라고 해요. 플라토니즘. 근데 플라토니즘의 이론은 마지막 결과물은 그 하나의 원리인데 그것을 하는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기적이라야 돼. 창조적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거 그대로 매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야 돼. 굉장히 생성적이라야 돼, 사실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처음부터 딱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아주 그, 활기가 있는 어떤 머리들이, 머리, 브레인 말이죠. 아주 창조적 머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 소수는 결국은 오히려 생기적 존재로서 원리나 가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토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은 민중적 다수. 요즘은 이제 민중보다는 대중이 좋습니다. 민중이란 용어는 좀 약간 지나간 용어예요. 대중, 대중사회, 매스컴 사회, 매스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다 이 대중사회 아닙니까? 이 대중이 좋네요. 대중적 다수는 그 창조적 소수가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원리 그 자체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뭔가 그 소수 그 가상의 원리에 어떤 그 뭔가를 입혀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문화적인 옷을 입힌다든지 어떤 뭐 훌륭한 인간을 만나서 그걸 깨닫는다든지 종교적 지도자를 만나든지 이런 게 이제 원리 그 입히는 겁니다. 소위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래서 가상은 원리적 측면이 많고 우상은 이제 그 더러 뭐 인격적 측면이 많죠. 아주 훌륭한 인물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몰라도 아 여러 가지가 봤을 때 훌륭하다. 그럼 우리 따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뭐 기독교에 이제 제일 그 쉽게 말해 보면 나 위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지 말아 돼 있는데 그것도 해독을 잘 해야 돼요. 인간은 우상적 존재라.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인간의 네 개의 우상으로 설명했잖아요.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렇게. 우상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대중은 우상화 되어야 그게 좀 그래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단 말이야. 가까이 느껴져 신체적으로.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동상이 필요합니까? 동상이. 세종대왕 동상이 왜 그 세종로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을 때 이 더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아 참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계셨지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이게 불가피하게 대중은 우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우상의 경우에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어요. 우상이 잘못되면 도구마가 돼요. 우상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도구마가 되는데 도구마는 일종의 뭐 도그마 영어로도 도그마지만은 독이야 독. 이 도그마. 도그마는 사실은 말이죠. 이게 한자로도 이 한자는 이렇지만 우리 한글도 독이야 독. 그러니까 그 독이 되는 우상을 이제 가지고 우상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상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 동상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 섬기는 건 좋은데 거기에 고정된 데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머물러 버린다. 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무슨 하나의 우상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화된 우상이 도구마라는 거예요. 도구마. 근데 이게 도구마라는 게 얼마나 그 은밀하냐 하면 사실 말이죠. 누구나 도구마에 빠지기 쉬워요. 그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의 도구마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우상의 그 네거티브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도구마에만 빠지지 않으면 우상이 괜찮아요. 뭐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더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대중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대중이 이제 좋아하는 게 이 종교죠, 사실은. 말하자면 창조적 소수들은 철학을 하지만 대중들이 그 철학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좀 더 대중들이 철학을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히 뭐 그리스 시민들,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들은 철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철학이 말하자면 요즘 뭐 대중가요 같아. 철학을 그냥 대중적으로 했던 거예요. 했는 거예요. 뭐 그런 시절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소수가 철학이나 과학을 하고 다수는 그것을 종교적인 형태로 옷을 입혀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중은 이제 과학에 비해서 모두 기술 아닙니까? 삶을 운영하면서 다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아니지만 기술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창조적 소수는 철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반면 민족적 소수는 그것이 어떤 그 옷을 입은 하나의 그 형태화 된 그 종교나 기술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서로 피드백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 민중적 다수는 이제 흔히 대중적 플라토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니체가 기독교를 그 철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철학자 입장이라는 것은 뭐 서양 철학사에서는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 이 종교라는 게 대중적 플라토니즘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런 말도 니체 이전에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체가 훌륭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 플라토니즘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항상 그 민중이나 대중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대중적 플라토니즘은 이제 역사 진행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종교는 세속화돼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도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그 세속화가 바로 우상이 도구마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속화되면 이제 권력화 되어가지고 뭐 흔히 뭐 사제계급,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스님 이렇게 되죠. 이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말하자면 소금의 역할이나 정화의 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기독교로 보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불교로 보면 뭘 정화시키는 깨끗한 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명사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뭐 기독교와 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세속화되어서 가다 보면 불교 자체,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운영하는 인간이 그 제도화된 종교는 반드시 세속화돼요. 그래서 권력화가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잖아요. 뭐 간단히 말하면 천국 가는 티켓 팔고 극락 가는 티켓 파는 거죠. 결국 그 뒤로는 이제 돈거래를 하는 거죠, 돈거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고 돈이 많으면 극락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러한 실질적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종교가 이제 타락한 거죠. 세속화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기독교가 타락해가 그 면죄부를 팔고 난리 났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래서 뭐 중국에 보면 뭐 법란이라고, 불교 쪽에서는 법란이라 하지만은 이 그 스님의 수가 너무 늘어가지고 무슨 생산하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도저히 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그러고 그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란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란의 어떤 의미가 다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어떤 종교도 어떤 순수한 종교도 오래가면 제도화되면 나중에 타락한다. 그것은 승려계급의 타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예부흥 우리가 뭐 16세기 초에 그 종교혁명,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같은 걸 아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냐? 타락한 종교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뭐 그리 하면 타락을 하면 또 이제 부활하는,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이제 종교에는 종교혁명이란 말을 붙였는데, 하여튼 문화 각 분야에 혁명적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창조적 소수와 민중적 다수가 우리 그 인류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참 이러한 두 가지 구조가 있구나를 알면 참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면 창조적 소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인으로 떠받드는 이제 분들이죠.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님, 공자. 서양에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성인으로 하는데, 그건 아마 서양의 철학적 풍토 때문에 철학자적 면모로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철학적이라 볼 수 있죠. 서양은. 서양 문명, 뭐 철학과 과학을 위해서 탄생한 문명이에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축약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4대 성인들이 나온 거는 다 그 문화의 풍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풍토와 관련이 없는 성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풍토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 풍토에서 생성된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성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풍토에서 자라났죠. 그러나 하늘이 왜 필요하냐? 하늘과의 그 상호 응답, 묻고 대답하고 이러한 그 과정, 피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상에서의 인간이 자기 발전을 계속 해갔을 때 성인에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성인이 태어난다면 앞으로 어떤 성인이 태어날 것 같아요? 옛날의 성인들은 뭐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성인이 된다면 무슨 뭘 걱정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인간의 힘이 강력하게 되고, 과학 기술의 어떤 무기 때문에 강력하게 되어서 스스로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것 같아요. 인류의 멸종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지연시킨다. 계속 지연시키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한 현대야. 그래서 아마 오늘의 성인이 되면 인류의 멸종을 지연시킬 것을 생각하는 이제 존재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태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이 우리가 문명의 위기를 맞고 이럴 때는 창조력 소수 중에 이제 성인이 태어나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따라서 성인은 항상 그 일종의 성인은 그 민중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일생을 희생하면서 그 많은, 보다 많은 다수의 민중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실천이 돼야 되죠. 요즘 책 속에 너무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아닙니다. 책 속에 있는 성인은 죽은 성인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걸 보고 공부는 하지만 계속 이 책 속에만 있으면 죽은 성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성경이나 경전의 그 의미가 이제 약화되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요즘은 이제 각자가 공부도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걸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또 똑똑해졌어요. 옛날에 뭐 저 수천 년 전에 인간하고 지금 인간이 같습니까? 다 똑똑해졌으니까 각자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돼야 돼요. 그게 그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각자가 성인이 되면 다수가 소수의 역할을 하는 게 되죠, 그죠? 약간 모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가 각자가 소수라고 생각하고,
이 성인이나 이제 부처가 되는 즉 인간의 완성을 완성이 되는 쪽으로 이제 우리 그 문화를 진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현대는 인간 개인 이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개인 각자가 훌륭하게 되었을 때 사회가 훌륭하게 가는 거지. 갑자기 어떤 성인이 안에 태어났다. 부처님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좋아질 수도 없어요. 각자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 인간 완성, 인격 완성을 기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 모두에 설명한 그 소수와 다수와의 문제가 거꾸로 이제는 다수가 소수적 성인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새로운 이제 미래가 전개되고 그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지금 현대 문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많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뭘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어요.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기계를 만드는데 이렇게 크게 이 소수와 다수의 문제를 우리가 축약해 볼 때 어떻습니까? 신이 말이죠. 신을 위해서 신이 있지는 않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을 버려서는 안 되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기계가 나오고 전지전능한 기계가 나오더라도 신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갈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을 위해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수단화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죠. 기계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목적이 뭔가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수와 다수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다수가 소수가 되고 소수가 다수가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명심하면 아마 그 미래가 인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뭐 창조적 소수와 민중적 다수를 가지고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